벌써 런앤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무리는 결국 다음 주에 대한 전략 어떻게 짤 것이냐 이 부분이겠죠. 또 핵심적인 부분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시장 방향성을 예측하는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 외국인 수급인데 현물 수급 말고 선물 수급이에요. 이게 우리가 선물 투자를 안 한다고 해도 선물은 현물에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선물이 올라가는 추세면 현물도 따라서 올라가요. 선물이 꺾이는 매도하는 추세면 현물도 따라서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현물에 대한 선행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외국인이 아 현물 얼마를 샀네, 얼마를 팔았네 요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요.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 전에 선물 부분에서 몇 계약의 매도, 몇 계약의 매수가 있었나 요걸 보시면 현물의 흐름을 예측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번 주는 지난주도 그런데 대량 선물 매수나 대량 선물 매도가 간간이 나와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면 현물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만약에 국내 선물을 계속 공격적으로 사들인다라고 한다면 현물도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로 외국인 선물이 계속해서 매도가 쏟아지는 형태다라면 현물 부분에서도 외국인 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주의하셔야 되고 외국인 선물 포지션에 대한 방향성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전략인데 저는 이제 섹터를 준비했어요. 어떤 섹터냐? 유통주입니다. 유통주. 유통주 하면은 진짜 지루해요. 그죠? 잘 움직이지도 않고 뭔가 모멘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게 유통주인데 최근에 유통주는 흐름이 확실히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이마트 요즘에 굉장히 독보적인 행보들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주목해 볼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마트가 지금 뭐예요? 이베이를 품에 안았어요. 네, G마켓, 옥션 아시죠? 흔히 아시는 듯한 이런 오픈마켓 국내 시장 점유율 엄청나게 높죠. 이베이를 품에 안으면서 원래는 그 이마트가 오프라인 유통 강자였는데 지금 온라인까지도 흡수를 하면서 이 사업 영역을 넓혀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최근에는 이제 네이버 쇼핑에도 또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이 온라인 플랫폼 그 쇼핑 시장에서 엄청난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의 이런 플랫폼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었기 때문에 이마트의 이 행보가 아주 공격적이죠. 이번 주에 새로운 이슈 있었어요. 뭐죠? 스타벅스 지분 추가 획득. 네.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 스타벅스 지분을 추가적으로 획득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이마트의 행보가 그러니까 신세계 그룹 전체의 행보가 어때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외형을 불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자금 문제 연결되거나 이러면은 이제 이건 심각한 것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신세계 그룹의 자금 동원력은 큰 문제는 없어요. 외형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로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확장을 했다가 포스트 코로나 백신 처방 이후에 한 내년 정도 경제의 빗장이 완전히 풀리게 되면 그때부터 유통시장은 폭발합니다. 성장이 폭발한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그럴 때 이마트의 실적이 현격하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마트가 이렇게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이번 주에 주가도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이어가면서 뭐 롯데쇼핑이라든지 뭐 현대백화점 이런 종목군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특히 국내 소비자 심리지수는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유통주의 강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덧붙이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유통업체 내에서도 약간 차별화된 모습이 나타났어요. 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신선식품 중심으로 매출이 올라갔어요. 이번 변이 코로나 이슈 이후에. 근데 백화점은 매출이 5에서 10% 떨어졌어요. 편의점은 올라갔어요. 똑같이 유통주인데도 변이 코로나 이슈 이후에 마트주는 실적이 올라가고 편의점주도 매출이 올라가고 백화점은 좀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도 조금 전략을 달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통주가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네, 요 말씀을 드렸는데 유통주 내에서도 조금 더 압축을 해보자면 네, 마트라든지 편의점 요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두셔야 되고 백화점 요쪽은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마트라든지 편의점보다는 조금 약할 수 있어요. 네, 요렇게 이제 균형을 맞춰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런앤런 여기까지 또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자 이 시간 이후에도 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문자 받으시고 들어오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고요. 장중에 다양한 시환 관련된 교육 관련된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